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하, 밖에 날씨가 너무 춥네요. 감기 조심하십시오. 취미생활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취미가 없어가지고 신발 나갔어.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신발 윙? 신발은 이 정도 되는 줄 압니다. 신발 앉아. 오지. 앉아. 오지. 뭐 먹어? 아! 뭐 먹어?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신바 눈물 자국에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 신바가 좀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. 눈물 자국이 생기는데 이제 아직 베넷 이용조차 하지 않은 애기여가지고 이 털을 이렇게 잘라주지 않았거든요. 오늘 이용을 할 거니까 털을 자르고 이제 약을 바르고 관리를 해주다 보면 좋아진다고 하네요. 예쁘게 미용을 하고 오겠습니다. 신바 방구 꼈어? 신바 방구 꼈냐고 빨리. 진실을 얘기해. 너야? 난 아니야. 너지. 신바. 가져와야지. 그냥 버리면 어떡해. 인형놀이네. 갖고 와. 아, 너무 아직하면 어떡해. 너라도 재밌게 해줘야지. 어? 너라도 재밌게 해줘야지. 신발 앉아. 옳지. 손. 신발 앉아. 옳지. 보셨죠, 여러분? 앉아는 잘 할 줄 아는 게 앉아밖에 없어. 앉아. 옳지. 저는 요새 맨날 운동하고 집에서 신발랑 놀고 그거밖에 안 해요.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발마저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. 이 공들 있잖아요. 잘 보이려나? 글씨가 되게 미쳤다 안타 데뷔 첫 타점 데뷔 첫 홈런까지 이거는 피쳐서 첫 홈런. 낮잠을 자러 가보겠습니다. 좀 자고 신발 미용하러 갈 때 만나요. 안녕. 신발 미용 때문에 나왔습니다. 이렇게 전체 미용이 아니라 미생 미용만 한다 해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. 아, 날씨가 너무 춥다. 이게 코로나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약속을 찾기 너무 거의 못 찾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고 신발 산책도 해줘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해줄 수가 없어. 지금 다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여기가 촬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신발 한 시간 정도 걸린다 해가지고 근처에 밥을 먹으러 다녀오려고요. 누나랑 미용을 마치고 왔습니다. 완전 미용은 아니고. 신바야. 신바. 신바 앉아. 옳지. 기다려. 신바 손. 앞에 뚜껑이 생겼어. 신바 미용해주신 분이 아주 잘 받았다고 다음에는 진짜 전체 미용을 받아도 될 정도로 미용을 잘했답니다. 귀여워졌어. 더 귀여워졌어. 제 브이로그인데 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.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제 브이로그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.
브이로그 찍기 굉장히 어렵네요. 일단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게, 돌아다니지 못하는 게 가장 큰것 같고요.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. 그리고 밖에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. 신발이랑 산책하는 것도 담고 싶었는데 담지 못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재미 없을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찍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편집자님께서 편집 재밌게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이만 브이로그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